여기서 출연자 카메라를 이 뒤에 들어와요. 멘트를 들어와. 형 반갑습니다. 내일이 없는 인간 곡등이 거대 곡등이 네 마리의 처절한 생존 토크쇼 게임 썰이 8화로 돌아왔습니다. 아 정말 풀 팔기한 그런 기분입니다. 이게 8화도 8화의 의미지만 이 꽃피는 봄이 오고 있는 2월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화석 같은 일이고 기적적인 일이었는지 정말 감개무량하고 뿌듯합니다. 뿌듯하죠? 별로 뿌듯해요. 별로 뿌듯해요? 네. 너 수염이 왜 그래? 왜? 깎다 말았어? 아 빨리 좀 하다가 이제 대충은 대충 알겠습니다. 네. 8화까지 올 줄 예상이나 하셨습니까? 그럼요. 아 정말요? 88화까지 해야지. 저는 사실 인방계의 전국 노래자랑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 송해가 되고? 예, 한 송해가 아니라 성해. 조개땅 네. 할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한 40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해 형이 좋아하는 음식이 전이라며. 뭔 전이야 또? 아니 넘어가죠. 네. 아니 듣고 싶어 궁금해. 어? 뭔 전인데? 전국! 이 새끼도 끝났다. 모르겠어. 왜 그게 전이야? 아니 저 보고 되게 엄청나게 웃었는데. 아니 송해가 좋아하는 전이 왜 전국이야? 아니 고영욱이 좋아하는 게임 어린이지 이거. 어린이지 이거. 네 그런 거예요. 네. 아 근데 전 국전이면 몰라도 왜 전이지? 그만해. 아 신노잼으로 한번 형이랑 비슷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아니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나도. 형 개인만 써보면 그 정도라고 하던데. 아 안 그래. 아니라니까. 안 그래. 김성의 개인 방송은 정말 아프리카 손에 꼽는 꿀잼 방송인데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뿐. 그러면 숨겨진 보석 원석이야 원석.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뭐야 이거 뭐예요? 그 의상 뭐예요? 아, 이거 이유가 있죠 우리가. 아니 잠깐만 이거 다 챙겨 입고 오긴 해놓고. 너는 저거 왜 갖고 왔어? 아 저는 옷을 못 찾았어. 보면 알 거야 옛날에. 어쩌다 얘. 아니 그러니까 뭐 설계한 거 같잖아 이러면. 사실상 우리 제가 이제 상도 의상 네. 오프닝 멘트까지는 쳐줬는데 저는 오늘 방송을 태업할 겁니다. 그 네. 사보타주라고 하죠. 사보타주. 제대로 그 파업까지는 아니고 태업을 할 거예요. 네. 왜냐면 출연료 못 받고서는 나는 일 못 하겠어. 나 방송 못 하겠어. 내가 그 월급 떼먹히는 거, 임금 체불 나가는 거 되게 민감한 사람이거든. 사실 법리적으로 다퉈볼 수도 있습니다, 헝그랩이랑. 근데 이런 식으로 나면은 방송 더 이상 못 해. 출연료 들어와, 출연료! 출연료! 나 던져! 얼마나 들어온다며 지금 2월 며칠이야? 2월 3일이지? 원래 거니까? 1월 25일에 들어오기로 했었죠. 그래, 원래는 1월 25일인데, 내가 왜 철칙이 뭐냐면, 월급 밀리는 그 순간, 그날, 당일날 바로 퇴사하는 게 제 철칙이에요. 근데 지금 제 상황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월말에 준다 그러길래 25일부터 30일까지 내가 엿새를 기다려줬어. 엿새를? 엿새 기다려줬는데 소리꺼라. 근데 지금 거기서 2월 3일까지 야, 왔잖아. 카메라 감독님 월급 들어오셨어요? 날짜가 틀려요? 날짜 틀려요. 그렇지, 들은 자랑 정규직 다르지. 네. 아니 월급 왜 안 주는 거야? 내가 아까 마이크한테 물어봤는데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뭐야? 오늘? 오늘? 아니 어저께. 저래야 돼요. 지금 실수한 것 같아 지금. 왜? 야! 들어왔대? 체크 안 해봤지 지금. 아 들어왔다고? 아니야 마이크는 들어왔다는 거지. 아까 전에 5시인가 6시인가 돈이 들어왔습니다. 아 5시? 네. 아 그럼 말을 해야지 돈이 들어왔어. 아 나 몰랐어. 아 잠깐만 나 돈이 들어왔어. 뭐해 빨리 지금. 아니면 아까 전에 들어왔어. 아까 전에. 아니 그러면 내가 이거 입고 뭐 하는데 왜 말을 안 해줬어? 표정 뭐야 그럼? 난 몰라. 나 아무것도 모르고. 아, 나 안 상길이가. 아이고 어찌됐건 헝그랩 선생님들. 들어왔잖아. 오후 5시 16분에 들어왔습니다. 아유 출연료를 또 입금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만수고하십시오.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까지만? 이번 달 출연료는 월말에 좀 잘 부탁드립니다. 좀 꼬박꼬박. 저희가 충성을 다해서 앞으로 시키시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수행해 나갈 것을 대표님 및 재무이사님 앞에 맹세하는 바입니다. 충성. 예, 올드보이도 나오잖아요. 내가 개가 될게! 너의 개가 될게! 개가 될게! 어쨌든 우리의 첫 출연료는 안전하게 늦지 않게 입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러면은 나 확인 안 해봐도 되지? 나만 빼놓고 들어오고 그런. 아 나도 확인 안 해봤어. 근데 나 아까 마이콜이랑. 아 근데 다들 문자 같은 거 안 해놔요? 난 안 해놔요. 저는 돈이 들어와서 문자 오는 그런 걸 안 해놨어. 아니 그러니까 네. 돈 들어왔으면 말을 해줘야지 이거. 사람 답장진 데랑 똑같네. 짜치게 빡치게. 내일 전화 오는 거 아닌가 몰라. 아 이거 대표님이 보시면 진짜 화딱지 나시겠다. 많이 안 볼 거야. 안 보실 거예요. 안 봐. 내가 근데 상길이 약간 의심스러운 게 네. 오늘 의상 갖고 오기로 지가 얘기했거든? 안 입고 왔다?
아니 진짜 카톡 보여줘. 엄마가 찾 오신... 나는 아까 봐서 알겠지만 나 일찍 가서 자느라고 자고 좀 쉬느라고 아예 몰랐어 지금 얘기들을. 마이콜 갈 때 나 돈 물어봤거든. 돈 들어왔냐고 출연료. 아니 난 못 들었어. 애초에 출연료 지급 팀이 달라서 어쨌든 간에 게 없어요. 뭐 출연료 이야기 여기서 갈무리시도록 하고 언제나 사랑하고 감사하고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사랑 그런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인 오늘의 코너. 지난주에 못했습니다만 네. 오늘 또 재미있는 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갓 작가님의 오프닝 쇼. 오늘은 뇌 구조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곡등이 새끼들의 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길래 맨날 네. 이런 실험 헛소리만 하고 씩싸고 앉았는지 네. 한번 궁금해서 실험해 보신다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게임용 3번 게임용 3번 태블릿을 준비해가지고 왔고요. 네. 이 뇌구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난 카카오톡 난 왜 카카오톡용이지 이거? 이거 카톡용으로 쓰나 여기서는? 돈 많은 회사야? 첨보용용이다 이거. 어? 첨보용. 앱을 이제 오늘은 깔렸어. 첨보용은 뭔지 안 깔렸어. 첨보용이 쓰는 건가 봐 이거. 와. 첨보용이라고 써 있어? 냄새나 냄새나. 무슨 냄새예요? 냄새? 보영이 냄새? 보영이 냄새. 보영이 냄새랑 보습제 냄새가 같이 나는데. XY 냄새. 염색 XY. XY 냄새. 그래서 해봐요. 어쨌든 여기서 이름하고 성별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만 그 사람의 뇌 구조를 이 친구가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이제 나오거든요. 아 뭐 의학적으로 검증된. 됐겠죠. 작가님이 갖고 오신 건데. 작가님 무시. 의심하나요? 작가님 무시해. 아니야. 인정해. 큰일 날 뿐이네. 미국 FDA 승인 받았겠지. WHO랑. 제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의학회. WTF 승인 네. 받았어요. DSM-5. 무역권. XY가 남자였어? WTF 한국 태권도협회. XY가 남자다. XY... 개새끼가? 남자. 당연하게 얘기해가지고 나도 깜빡 속았네. 뭐 어쨌든 간에 그게 여자 아니고. 자, 누구부터 한번 해볼까요? 나이순 들어가서 누가 해주세요. 아, 나 뭐, 나부터야. 그럼 나이순 거, 아래부터. 거, 거꾸로 가, 역순, 나이 역순. 자, 이름, 이상길. 아니, 우리도 있어, 우리도 있어. 얘 갈게. 아니, 그럼 저기서 해, 저기서. 남성. 남성. 본명으로 할 거야? 뇌구조, 아니, 당연히. 뭐야? 뭐야? 광고. 영웅이야! 보여주세요, 지금. 이거 괜찮나? 뭐야? 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괜찮나 모르겠네? 이 새끼 뭐지? 뒤통수? 아니 뇌가 아니 뒤통수 치는 새끼 아니야 이 새끼 이거. 아니 맞았다고 생각하면 돼. 계속 맞추고 해석하자. 기회주의자의 이거는 불편함. 통수를 치는 굉장히 불편한 기회주의자구만. 아니, 어디가 통수를 맞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어디가 좀 불편하세요? 우리가 불편하니 너? 예 조그만 건 뭐야? 불편해가지고 군대 있다 나온 거 아니야. 요리하기. 아, 요리하기? 요리하기는 조그맣게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뒤통수네. 통수와 불편함. 기회주의자에. 그래, 뒤통수. 얘가 용계 통수 치고 나오잖아. 맞네. 그래. 용계를 이용해서, 용계를 기회로 삼고. 용계를 기회에서 통수 치고 나온 거지. 그만해. 이거 정확한데? 정확한데? 아니, 오차범위 70% 아니면 정확한 거요? 기회주의자의 뒤통수. 아이 또 단어 같다 그래. 딱 와우가 나오냐? 너 뇌를 잘 살리는 사람이고 통수는 좀 맞았죠. 나 두 개 회사에다가 이제 한 명의 인물 다 맞았다고. 맞은 거야? 맞은 거죠. 아 이게 본인 인생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같은 단어를 보고도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오케이. 다음. 아니 돈을 안 갚은 사람이 통수 친 거지. 꺼진 사람이 통수라고 하는. 자 그다음에 제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구조 테스트. 오성규이. 나는 윤 선생으로 할 건데. 뒤졌어. 네, 그럼 안 되지. 내 인생과 이 인생은 또 다를 수 있어서 운명으로 해야지. 또 앞으로 가야 되나? 그럼. 아 괜찮습니까? 오케이. 어? 뇌구조. 오이씨. 뭐야? 자기 만족스러운 거 나왔나 봐. 아니야. 되게 무서워서 하는 얘기야. 연애, 딴짓, 집착, 콩깍지, 국밥, 은밀, 고밥. 이거 해석을 문장은 안 되는데. 뇌는 지금 와이프 몰래 딴 와이프 몰래 도박하고 연애를 하는 중이야. 헛짓거리는 은밀하게 하고 저 집착은 근데 재수 씨가 얘한테 집착은 안 하고 근데 이게 쿨한 성격이라 너 걔한테 집착하는구나. 분홍색이 뭐야? 분홍색 저거 오른쪽 콩깍지. 콩깍지가 씌어서 걔랑 만나고 있는 거지. 너 이 새끼 불륜이네 이거.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불륜 내 심정 이해돼? 야 너 도박을 빼고 싶어 연애를 빼고 싶어. 도박이 맞아 연애가 맞아. 바람 피는 거야? 도박하는 거야? 와이프 몰래?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야? 근데 거기다가 스토킹까지 하는 거잖아. 집착이니까. 그 여자를 얘가 스토킹하는 거야. 그렇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완전 무섭다. 가질 수 없으면 부숴버려라 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은밀한 딴짓은 햇살이다. 햇살. 좋은 이야기. 좋은 말이 안 나오네. 이게 사람이 되게 부정적으로 그래서 스스로를 아니 이게 부정적인 단어만 나와.
그런 건가? 이모람한테 연애하고 도박이 나오면 씨발 어떤 문장을 만들어도 아니, 좋게 안 나와. 그러면 보면 남자 머릿속에는 거의 뭐 90%가 막 섹스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이게 막 심리 테스트나 이런 거에. 나왔어, 나왔어. 윤 선생 거죠. 난 광고도 와, 이거는 어 적당하다. 어. 어 아니 뭐야 뭔 윤상호로 일단은 먼저. 왜 이렇게 간단해 이거? 어, 네. 머리가 그냥 의외로 별거 없어요. 별거 내가 없네. 비었네? 뭐야? 컷 컷. 그거 화면 좀 넘겨주시면 그 가만히 있으면 예. 넘어와요. 아 야근. 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상호 형이 하루에 한 세네 시간밖에 못 자잖아. 근데 이 형은 야 허세는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어. 허세 형, 뭐 허장성세는 뭔가 있어야 허세를 부리는데. 쥐뿔도 없어서. 진짜 좆도 없어. 허세를 부려보고 싶어. 예. 두피는 뭐야 두피? 두피는요. 저거 윤 선생님 원샷 한번 부탁드리고요. 윤 선생님 저 보세요. 저 두피가. 저 보세요. 저 아, 보세요. 형 야동병근이라고 알지? 아, 저 머리가 저기 스크래치가 두피에 생긴 스크래치를 한번 보세요. 아, 아. 이거 옛날에 까불다가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야근이 야동병근 아닌가? 야근병동. 야근병동. 노노무라의 야근병동. 아, 노노무라 아실 분은 아실 거고. 오락실한 제가 그 지루성 두피염이 제가 머리를 항상 짧게 깎잖아요. 그 네. 이유가 머리에 두피염이 있어갖고 항상 기를 수가 없어요. 나도 머리를. 요즘에 비듬 갑자기 많이 생겨갖고 그 피부과 가봤는데 그냥 긁다 보면은 그거 짚으려고 피나. 어 스트레스성이래. 어, 그래서 네. 헤드앤숄더를 까봐봐. 그걸로 안 되면은 약 받아다가 하면은 저거 저 니조라이 제일 좋던데 니조라. 혹시 니조라. 모르겠지만 여자 시청자분들 중에 지금 방금 야근 병동이라는데 아는 사람 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제 그저께가 2월 2일이라서 EDD20이라고 아, 알아요? 몰라요. EDD20이 모른 척 하는 거죠? 뭐? EDD20 자. 예. 아, 윤 선생입니다. 윤 선생으로 제가 왜? 윤상호 말고 윤 선생. 윤 선생으로 했어? 정말 엄청난 뭐야? 글자가 나왔어요. 뭐야? 자, 맨 위를 보세요. 맨 위에 한 글자 가려운. 대박이다. 어! 야, 이게 네. 아, 야, 무섭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고추를 가르며. 야, 이게 나온 거야? 대박이다. 야, 아이 맞다. 야, 이게. 아이 씨발 진짜 짜증나게. 어디만 줘! 가려움이 나왔어! 대박이야! 이거는 90%인데? 아니, 맨날 그렇지. 어딜 긁은 걸로, 아, 진짜. 아, 이게 단순히 웃자고 하는 게 아니구만. 왼쪽. 근거가 있어, 다. 야, 대박이다. 나 해봐, 나. 그 다음에 마지막, 오, 나 진짜 나 소름 돋았네, 방금. 어. 나도 지금 순간, 나 두피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형 이름 뭐지? 야 밑에 야 이게 미리 세팅해놨나봐 이거. 아 그런가? 어. 아니 그 세팅해놓고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긴성애가 아니라 얘 지금 긴성애라고 썼어. 롱성애냐? 어? 형 아, 긴 좋잖아. 좋잖아. 내 길게는 길지. 어. 명줄도 길 것 같고 그래, 얇고 길게 가는 게 좋아. 네. 가늘고 길게 상기렇게 제일 길어. 왜 내가 봤어. 이렇게 봐봐, 또 봐봐. 이제 물타기를 봐봐, 하시다 봐봐. 까봐. 야 빨까 진짜 뭐야? 팰까 불쌍하다. 와 개가 튀어났어. 게으름이야. 게으름, 맞아. 게으름, 어. 수분, 놀이동산, 꼴초, 박물관, 와, 정확하다. 불안. 저 형 존나 불안해. 아니, 내가 어저께 최동훈과 김성우의 고정게임 오락실에서 이 얘기를 했거든. 나는 게으름 스텝 만땅을 찍고 나와서 이번 생은 틀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게으름이 맨 한가운데 나왔네. 놀이동산은 뭐야? 와, 소름 돋는다. 놀이동산은 아니, 모르겠어. 난 롯데월드 개 싫어하는데. 근데 이 유부남들한테 조금 이제 좀. 불리한 것들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꼴통의 반문화가 뭐야? 어 이거는 정확하다. 꼴통의 반문화. 불안한다. 항상 불안해하잖아. 내 미래에 대해서. 강박증은. 어 강박증 있고. 제형도 반문화 오지게 좋아하는데. 그렇지.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 응, 저 조그만 건 뭐예요? 조그만 거. 애니? 거? 애니는 아니잖아. 애니 제일 많은 매너. 아 매너. 아 매너 족도 없다고. 아 족도 없다. 어, 매너 족도 없다고. 이런 대가리에 들어있는 게 그런 거라고. 이게 아니면 뭐 내재돼 있는 뭐 패시브라고 뭐 해석해야 돼. 그런 것 같아. 이게 아마도 그러니까 어떤 심리 테스트, 어떤 분석하기는 100%는 아니니까 여기 있는 게 한 70% 맞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높은 확률로 적중한 겁니다. 어, 앱 이름이 뭐예요, 이거? 네 앱이요. 어, 이건 정확해. 너 뭐 했어? 왜? 당말했냐? 혹시 이거? 왜? 한 번만 더 질문 좀 해주세요. 뭐 했냐? 뭐야. 뭘로 했는데? 아, 황진선. 정신없어. 아, 고블린? 이름 좀 보여주세요. 이름. 황진선님의 내구조. 정신없음 끝. 황진선은 참고로 그때 그 성기노출 사건 때 일주일 그 정지를 같이 당했었던 고블린 PD입니다. 아니, 이거 여기 국장님도 넣어보고. 야, 이거 헝그랩 넣어봐라. 대표님도 넣어보고. 헝그랩. 헝그랩의 명물로 한번 알아보자고, 이거. 대표님 이름 몰라, 우리. 대표님 이름 몰라. 김헝그? 에이. 대표님 이름이 뭐예요? 아니야, 그분의 존함을 떠올리지 마. 헝그리 앱 써, 헝그리 앱. 잠깐만, 김동규. 홍준표?
임동규가 누구야? 아, 여기 대빵님. 예, 대빵님. 여기 홍대 대빵님. 뭐라 나와요? 시청자분들 모르시잖아. 이게 여기 뭐 보여주면 안 돼. 아니, 아니, 그렇지. 보자. 불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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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쓸함. 쓸쓸쓸. 야, 사람이 그날 먹을 수가 있을까? 아니, 그 미혼이신가요? 그, 아니. 김동규 씨.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돼. 그래, 하면 안 돼. 그거 우리 돈 주는 사람은 한복으로 건드는 거 아니야? 그래. 화물연대 같은 거 입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내려놔, 개새끼야, 시끄러. 시끄럽고. 헝그레이브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헝그레이브는 남자지, 대표님 남자예요? 성비가. 헝그레이브까지만 해보자. 미디엄뮤즈는 어차피 망했을 것 같아서 하지 말고. 미디엄뮤즈는? 뭐야, 뭐야? 별거 없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 대중교통 뭐 이런 건 안 나와. 뭔 소리야. 여기가 왜냐면은 역세권이잖아요. 아, 그러네. 가산지철단지. 나 오늘까지 그 월급 그 출연료 안 들어오면은 네. 가산 디지털 단지 그 불바다 만들려고 그랬는데. 예, 가디언, 아, 괜히 그 애꿎은 그 저 출퇴근 하시는 분들 하지 말고. 아니 지금 이게 오늘은 근데 방송을 지금 저희 개인 방송을 음소거를 하고 네. 본방으로 유도했는데 예, 저희 방으로 다시 온 사람이 있는데 다신 헝에 안 간다. 네. 로마 나라 수준이네. 강퇴 시켰나요? 세기라고 쳤는데 강퇴 당했대. 아 이런. 아니 좀 이게 좀 이제 아 저기 그 저 예. 음광 PD님 못 들어왔네 그분은 큰일 났네 아. 내가 그 말씀 아까 드렸었는데 예. 저희 요번 오늘부터는 그 뭐랄까 그치. 시청자 뿔리기 정책 그다음에 생존권 쟁취 정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각 방송국은 모두 음소거를 해놓고 헝그리앱으로 모여달라라고 조금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문구와 함께 고지를 했습니다. 네. 이유 있어. 아니 이 우리 바로 이 앞에 있었던 헝그리앱 방송이었던 헝그레인저스에서 그래. 커맨더 지 모 씨, 네, 그리고 지코. 그 로이 모 씨, 어. 뭐 이런 분들, 그 또 누구야? 그 빠른 모 씨, 이런 분들은 개인 방송국으로 다 송출하고 헝그리앱도 같이 하고 이러더만.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우리는 핫바지니까. 아, 핫바지라. 빙다리 핫바지라 들어보셨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 억울하면 출세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채팅방이 13비가 되면 방송국이 망합니다. 예. 고객사가, 은광 PD님 오늘은 저기 그 강퇴 하지 말아주시고요. 저희가 봤을 때 늘 뭐 특별한 거 없었으니까 강퇴하지 말아주시고 애들끼리 싸워도 냅두세요 그냥 어차피 네. 다 애들은 싸우면서 큰 아, 거니까 싸우진 않고 어. 네 그냥 뭐 이제 그런 좀 이제 네, 그런 단어는 네 오케이. 색 같은 경우 는 사실 우리가 반가워서 처음에 하는 인사인데 이성호 인사죠 인사했다고 비싸대 색 인사했다고 비싸대는 거거든 그말 하자마자 지금 자보색 장난 아니다 냅둬 장난 하래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네. 어, 이거 하나만 혹시 또 좀 한 번만 되나 이게 마지막 혼란 아 이 새끼 집착해 아, 이거 집착해 혼란 진짜 어. 뭔데 잡아주세요. 재미만 불량입니다. 어? 쓸쓸한 불량. 어? 불량님이 제 정냉이 씨야? 아, 불량 이거 진짜. 진짜 딱 어울리는 딱 그 느낌 아니겠습니까? 쓸쓸하죠, 불량. 요즘에. 시청자들한테 인기는 굉장히 많지만, 사실 굉장히 쓸쓸해하는 친구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 합동방송이다 뭐다 해서 그래도 여자 수급이 좀 됐었는데, 올해인가? 언젠가? 연 말부터는 영 조용해요. 남자끼리 놀아요, 그냥. 아이고. 2008년에 제가 기억하는데, 2008년을 맞이하는 새해 소감으로, 각오 한마디가 여자친구를 사귀어보고 싶어 였어요. 여친이 생겼다네? 생겼다고? 생겼다잖아. 다시 끝났다네? 또 끝났대? 잘 맞네. 결혼하게 될 때까지는 자기가 그리고 오픈 안 한다 했어요? 맞아. 예멘이는 여자친구 생겨도 오픈 절대 안 한다 그랬었고, 그리고 생겨도 쓸쓸해요. 결혼해봐서 알잖아요. 그럼. 원래 인간 인생이 다 쓸쓸한 거야. 인간은 혼자 살다 혼자 뒤지는 거기 때문에 쓸쓸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저는 이렇게 뇌구조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의 어떤 그 심리와 뇌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오프닝 쇼, 가짜까림의 오프닝 쇼 대단히 감사하게 잘 봤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서. 예! 다음 주에도 많은 어떤 재미있는 오프닝 거리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걸 생각이 안 나는데 참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작가님이 존재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로 돈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니야. 작가님 여기 앉혀봐. 우리 같은 말 또 못한다고. 자보색 하라고 해봐 작가님한테. 절대 못해. 절대 안 하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해. 비싸대게 날리고 가시겠지. 자라리 죽여라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하면 뭐 주실 거예요? 전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야 하지. 우리는 하지. 우리야 하지. 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 우리. 너는 어디가 안 좋아? 작가님 같은 네, 일반인들은 못해. 아니 안 피곤한데? 왜? 괜찮아. 오늘 좋잖아. 괜찮지. 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지금 오프닝 열어봤고 지난 한 주 동안 네. 그리고 확실히 그게 좋긴 좋네요. 이거 지금 하나를 모으니까 지금 800명이 넘었어요. 헝엠만. 그렇죠. 봐봐.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진짜 빙다리 핫바지기 때문에 시킨 대로 까라면 깔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비참한 비굴한 인생이 되게 한스럽기 짝이 없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홍앱의 시청자를 몰고 2,000명이 글도 많이 싸고 추천도 많이 누르고 해서 그 게임 소울 식구들은 확실히 대동단결이 된다 이런 게 대표님께 어필이 되면 누가 알아? 다음 주부터는 회당 5만 원이라도 오를지?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냥 못 가지만 안 잘라도 아니야 우리가 있어요. 지금 다른 애들 비해서 낮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포기 우리 희망 가져도 돼 우리 출연료는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낮아 조금씩 올라갈 수 있어 나는 그 외쪽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앞에 레몬물 있잖아요 아 그 레몬물은 그 계속 그걸 먹고 있는데 몸이 계속 왜 더 안 좋아져? 살을 계속 더 찌고 아, 무슨 중독성 그런 건가 봐 몸이 레몬이 맞긴 맞아 저게? 아니 왜 아래는 불투명하고 위에는 조금씩 투명한 아래 색깔도요 이거 미관상 되게 안 좋은 색깔이잖아요 아시죠 이거? 야 이거 비싼 거야 오줌요법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색깔이 그런가, 안 좋은 그런가. 색이야 이거 이게 디톡스하고 있는 중인데 원래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다이어트 할 때도 닭가슴살을 먹으면 식사를 안 하고 먹는 거잖아 그렇죠. 원래 이걸 먹으면서 끼니를 좀 줄여줘야 되는데 있는 끼니 다 먹고 이거 1톡씩 먹으니까 몸에 비타민과 당분이 과다 축적되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 레몬에 당분이 얼마 많은데 근데 우리 와이프는 덕을 톡톡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 와이프는 뭐 저 피부 톤이 진짜 밝아졌어 한 달 만에 레몬 디톡스는 보통 여자만 그렇지. 다 되고 막 그러는 거 같던데 그러니까 와이프의 고민과 고통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 난 이걸 먹는 게 힘들지도 않고 너무 잘 먹고 있어. 좋을 것 같아요. 나 빚었는데 다시 안 태어날까봐. 되게 무서워서. 아. 그 패치를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리워크라 그러잖아요. 에럴에서 많 캐릭들. 내가 뒤져버리고 나서 다음 생애가 존재하면 자신있게 뒤져볼 텐데 이게 장담을 할 수가 없어갖고. 좀 무서워요. 리워크라고 하나요? 네, 리워크라, 예. 리뉴얼? 시비 걸려고 그러는. 시비 걸 거예요? 아니. 예. 붙어봐 한번. 예. 자, 오늘 또 뭐야? 오늘 또. 자, 보자. 자. 봐봐. 진행을 해요, 메인 MC가. 아, 진행 좀 해. 진행 좀 해, 이거. 아니, 그거 페이스북에서도 그걸 봤잖아. 맞아. 아, 오늘 그 페이스북에 엄청난 글이 올라왔잖아요. 그거 네. 되게 잘 써주셨는데, 네. 감동받았어요. 네, 그거 이렇게 그래... 그분뿐만 아니고, 그분도 포함해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들 있잖아. 헝그랩 TV 가보면 게시판에 그 댓글 쓰면 뭐 포인트 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글이든 간에 잘 보고 가요? 잘 보고 가요? 이거 거의 봇들이 그래, 활동하거든요? 근데 게임썰 관련된 이 글이나 댓글 보면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뭐야 그냥, 그래요? 그냥 뭐 잘 보고 있다, 뭐 병신 같다, 좋다, 뭐 되게 좋은 얘기 일색이고 시청자들의 관심이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시청자들 참여 형태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어서 코너도 있으니까 이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정말 엄청나게 그분이 칭찬을 정말 장황하게 해주셨는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MC가 진행을 못한다는 얘기가 못한다. 그러니까 MC가 오프닝 멘트, 클로징 멘트 하는 거 말고 네. 다른 출연자랑 똑같이 멘트 따먹으려고 그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진행은 진행대로 안 되고 모두에게 시너지를 발휘하기는 커녕 개인적 역량 조차도 발휘하지 못하는 방송의 암적인 존재다라고 어떤 이렇게 너무 게. 자세히 말해주면은 또 이 형 입장이 그렇잖아 여기에 근데 소프트를 내려놓거나 그걸 데려놔도 여기 그냥 혼돈의 카오스라서 네. 역시 못해요 아무도 믿을 건 상기리밖에 없고 아니 너무 까이면 또 이제 형이 너희 둘은 부속품이야 너 그들은 부속품이야. 아니 근데 나는 윤 선생이 되게 잘한다고 보는데 그냥 페이스북에 누가 그런 글을 써놨길래 내가 링크를 그거 하고 형하고 되게 친근한 사람이죠. 아 뭐 근데 잘은 모르고. 그래서 같은 걸 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아니, 해서. 그래서 1월 출연료는 언제 줄 거예요? 1월 출연료 2월 25일인데 모르겠다. 주는 대로 받아야지 뭐. 나도 달란 말 못해. 야. 아니 이 프로그램 형이 PD잖아. 형 PD잖아. 나도 아니 PD가 출연자를 하고 있고 막. 야, 어? PD가 나리 PD가 무슨 출연료를 받아? PD가 위 아래에서 까이게 되면 네. 어디 붙겠어? 위에 붙겠지. 그래, 주는 대로 받아 그냥 지금 나가든가.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런 거죠 뭐. 윤 선생 만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출연자들은 사실 뭐 지코나 로이조급이 아닌 이상은 거의 다 뭐 소모품 부속품이기 때문에 불러주면 가는 거고 돈 줄 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맞습니다. 뭐 여기가 연차가 된다 하든 일주일 상관이니까 닥치고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열심히 네. 할게요. 아 그리고 그 글 써주신 그 펠커 형님, 너보다 형이 낫지. 예. 그분께는 정말 진심으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예. 좋은 관심 없다. 그러니까 그 있고. 형님의 얘기는 야 니네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 너 병신 같이 하는 것도 재밌는데 아, 니네 녹방으로 만들면 더 재밌을 것 같다. 그 얘긴데 그거는 정확 그분이 왜냐면 대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제가 반박을 뭐 해야 될 부분을 하기 때문에 네. 대전제가 틀린 거예요. 왜 생방으로 하는지를 모르겠다가 그분의 이야기의 출발이었는데 아니 생방송을 만드는 회사에서 돈을 줘서 생방송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를 여기다 녹방을 제공을 하냐고 그분은 이제 속사슴 가진 사람 모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가 맨날 할 얘기가 지나치게 넘쳐서 방송에 넘어가는 것도 저는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하고 더 많이 난장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기획을 해서 통과가 돼서 돈 받고 있는 거니까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자! 죽전 개호실입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저 울티마 온라인 네. 확실히 다음 타자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김선의 개발자님이 준비해오셨습니다 잡았다고 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재밌었어 아니, 별로 노력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아, 뭐야 나도 바이오 하셔도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아, 너부터 바이오 하자는 게 아니었지 문제였어. 바이오 쇼크였지 야, 아, 바이오 쇼크 너부터 문제였어 너부터 잘해왔어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큰일 났어 나 지금 예 말씀하세요
자, 아니, 큰일 나고 성우형이지. 자, 그래서 지금 우론의 여파 때문에 네. 사실 이거 준비를 한답시고 처음 써보는 프로그램 갖고 열심히 해봤는데 존나 재미없을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자, 입밖 깔지 마요. 자, 그럼 미리 빠져나간 근육 하나 만들어 두고 갑시다. 그럼 네. 제가 준비한 퇴지, 프레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게임은 바로 라스트 윗 바로 응? 아이고 점 그 예. 림보 바바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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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베이비. 야. 사실 이것도 림보라고 하지만 역시 양놈 여기서 그렇죠. 말하는 림보는 그 카톨릭에서 말하는 지옥과 그 천국의 그 사이 연옥이라고 그러는 데가 또 있어요. 네. 불교에서도 그런 개념이 야, 있는데 연옥. 그러니까 이성도 저승도 아닌 곳 그런 곳을 림보라고 그럽니다. 자, 왜 이렇게 암울한 제목이 붙었는지는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다음 화면이요. 어? 음악도 나와?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보세요. 지금 느낌 어때요? 지금 뭐냐면 장르가 횡스크롤, 호러, 퍼즐, 액션, 인디게임이에요. 아, 너무 하기 싫어. 예, 그러니까 이 방점이 어디에 찍혀있냐면 사실상 호러에 찍혀있습니다. 예. 그만큼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고 그리고 퍼즐과 액션이 그 결합된 그런 형태인데 쟤는 인디게임이란 말이에요. 인디게임. 인디게임 뭔지 아세요? 알죠. 인디 영화 이런 거 들어봤죠. 그렇죠, 인디 예, 밴드. 거대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아. 자기만의 레이블을 갖고 활동하는 걸 인디라고 하는데 와. 네. 똑똑하네. 인디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인, 아. 인디가 약자예요? 인디펜던스예요? 인디펜던트의 약자예요. 아~ 그렇죠. 독립적인. 독립적인. 아, 독립적인. 독립영화. 그래서 이제 독립게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자, 보시다. 약자라길래 깜짝 놀랐는데. 넘겨주세요. 나는 몇 개 나도 단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이거 그거 했어요. 이거 생방송에서. 여러분들 이게 맨날 웃기는 것만 보지 마시고 와갖고 좀 유식해져 가보시란 말이야. 좀 유식한 얘기 좀 들어보셔봐. 대단합니다 이거 단어. 자, 인디게임은 이런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좀 그 인디펜던트 독립적이어야 하고 네. 뭐 창의적이어야 하고 반짝반짝 빛나야 하면서 작고 이제 콤팩트하고 언더그라운드에 뭐 자유로운 영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두 단어만 딱 있으면 돼요. 자, 넘겨주세요. 근데 인디펜던트는 DE인데 예. 왜 DI가 되죠? 아, 그러니까 DIE라고 하는데 D 그냥 INDE라고만 쓰면 인대라고 읽어버리잖아요. 뭐 인대 끊어지고 이런다고 그거 궁금 많이 안 해들은 또 이제 잘못 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INDIE 뭐 이렇게 된 오케이, 거고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독립되어 있어. 야, 너 성혜영이라고 모든 걸 다 받을 거 생각하지 마. 그래, 좀 가만 있어. 좀 당황했어. IN 붙으니 왜 저거? 예, 그러니까 부정관사잖아. 부정관사. 아, 좀 영문학 교실이 예. 아니잖아. 영문법 교실이 있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부정관하니까 정관수 생. 예,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윤 선생님 말한 것처럼 거대 자본의 종 속되지 않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사장이 개발에 관여하지 않는 저기 높으신 사장님이 네. 야 그거 재미없더라. 그 캐릭터 하나 빼고서 역해로 다 바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팀이 어떻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내려오는 그런 환경에서는 900명 남았습니다. 아, 아니야 지금 970명인데 오늘을 지금 거의 970명이거든요. 아 진짜? 다 세 방을 합치면 왜냐면 아까 섹섹하다 강퇴당한 애들이 섹섹하다 강퇴당한 애들이 상기리방에서 지금 상주하고 있어요. 내 방에서 욕을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네. 저기 헝그리의 것만 보고 있으니까 헝그리의 것만 해주세요. 예, 예. 네. 그 리플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코너 하나 끝나고 그 인원수 체크하자고. 그래 어제 그 말 나왔어. 네, 호흡이 끊어.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독립적이어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넘겨주세요. 스몰 작아야 돼. 네. 아무리 독립적으로 만든다 그래도 직원 수 막 1800명 있는 회사에서 만든 것들을 인디 게임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보여드리자면 넘겨주세요. EA 정도면은 인디 게임이겠죠? EA Sports 절대 인디 게임이 아니지요. 자 넘겨주세요. 넘겨달라고 좀. 징징지를 내고 있어. 자, 벨브. 자, 이제 뭐 이마에 땀난다. 자, 이런 회사들은 인디게임 회사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벨브, NC, 뭐 EA, 블리자드 이런데 하나 더 넘겨보세요. 자, 작은 회사에서 만드는 모바일 게임. 이것도 인디게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은 포 카카오가 붙을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건 역시 이제 커다란 거대 자본에게 좌지우지 당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카카오 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인디게임이라 부르기는 예, 모호한 부분이 많죠.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이 림보는 덴마크에서 만들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게임 만들어요. 몰랐죠? 레고도 만든 나라죠? 예, 레고도 네. 만드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게임은 한국, 일본, 미국, 중국에서만 만드는 줄 알았죠. 사실 게임 만드는 나라 많이 있어요. 덴마크에서 만들었는데 넘겨보세요. 넘겨, 넘겨. 덴마크. 자, 덴마크입니다. 다시 한 번. 자, 덴마크는 게임 쪽에서 뭐가 유명하냐면 유니티 엔진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네. 사실 유니티 엔진이 어떤 그 게임 엔진계의 민주화를 이루어냈다라고 얘기하는데 민주화요? 그 민주화에서 얘기하는 민주화의 반짝거리는 민주화는 좋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베충을 딱 들으면서 바로 민주화 반짝반짝하는데 또 시작했어요. 그 민주화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게임 엔진들이 가격이 워낙 초고가로 이제 치닫다 보니까 작은 회사들은 혹은 이제 개인 개발자들은 거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네. 유니티 엔진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소상공인 개인 개발자들도 충분히 게임 개발 엔진을 그렇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에서 이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유니티죠. 사실 덴마크에서 2000년에 3명이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 네.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 있지만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이거 히트맨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네, 히트맨도 이제 덴마크 회사였던 아이오 인터랙티브에서 만든 겁니다. 넘겨보세요. 아이오 인터랙티브, 유명한 덴마크 회사고 지금은 넘겨주세요. 네, 저 톤자폰. 바로 일본의 스퀘어 에닉스에 인수되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정신은 덴마크 정신이 살아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2이다, 2. 2이네. 어, 스퀘어에다 2 붙어있네. 네, 오, 이게 눈썰미 좋아. 자, 넘겨봅시다. 존나 지금 영혼 없는 리액션과 일단 오성빈이 뭐 했으니까 받아는 줘야겠는데. 아, 그렇지. 긴장하고 있어. 나 지금 네. 땀 흘리고 있잖아. 자, 그 2004년에 얀트 옌센이라는 존나 유럽, 북유럽스럽게 생긴 이름을 가진 저 후덕한 아저씨가 개발을 혼자 시작했어요. 혼자 하다가 아무래도 힘에 붙여갖고 지원군을 부른 게 이제 서포트를 하나 붙인 게 뭐냐면 넘겨보세요. 존내 잘생긴 디노 패티라는 진짜 잘생겼죠. 햄버거랑 비슷했다. 얘들은 우리나라 게임 개발자는 사실 내 수준이 거의 원빈급이거든? 사실 게임 개발자 중에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드물어요. 모든 게임 개발자들한테 하는 말입니까? 예, 맞아요. 예. 인정하실 거예요. 게임 개발하시는 분은 인정하실 겁니다. 웬만하면 이제 마른 멸치 아니면은 안녀도 오너들 대부분인데 아 이렇게 하면 또 개욕 처먹겠네. 죄송합니다. 마음만 잘라가지고 방송만 예. 안 드세요. 아니, 아니 홍재경 대표도 그 형보단 잘생긴 것 같아요. 개 같아요. 왼쪽에. 왼쪽에. 게이같이. 여하튼 베컨 비싸다 베컨. 네, 사실 제 와이프가 게임 개발자랑 결혼하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꿈이었는데 고르다 고르다 외모적으로 너무 없어갖고 저를 고른 거예요. 사실 예, 넘어갑시다. 어렸을 때부터 예. 꿈이었다고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만든 게 플레이 네, 데드. 네, 네. 사실 뭐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어떤 호러 게임 쪽으로 이제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덴마크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한 회사 그 플레이 데드와 그의 구성원들을 좀 살펴봤어요. 한번 넘겨봅시다. 회사 이름이 염세적이야. 예, 상 진짜 많이 받았어요. 2010년에 나와갖고 셀 수 없는 90여 가지의 상을 받았는데 네. 넘겨보세요.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말하기를 이 게임은 호러 퍼즐 액션 인디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각각 각각의 그 장르 특성에 따른 상들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퍼즐 상도 받았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넘기라고. 한 번 더 넘기라고. 예, 인디 게임 상도 받았고요. 승질을 더 넘겨봐. 예, 넘겨보세요. 넘겨, 넘겨. 예, 호러 게임 상도 받았어요. 이 정도로 자신이 지금 그 방점이 찍힌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다 인정을 받고 있다는 소리야. 이 정도로 잘 맞는 게임이에요. 넘겨보세요. 자, 한 번 더 넘겨봐. 그래서 특이한 건 뭐냐면 2011년에 맥 앱스토어에서 우리는 사실 맥 쪽은 잘 모르잖아. 예, 100만 개. 네. 원 밀 카피를 팔았습니다. 100만 개. 근데 한 카피가 10달러예요. 넘겨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천만 달러네. 예, 이거 직원 수가 20명이 안 됐었는데 그 당시에 100,000만 예, 이게 천만 달러를 팔았어요. 천만 달러. 넘겨봐요. 예, 넘겨봐요. 100억 이상을 2011년에 맥 앱스토어에서만 팔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 그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지금 콘솔로도 나오고 PC 스팀으로도 있고 얼마 전에는 또 그 iOS로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 수익을 사실 생각해보면은 회사 규모로 따지면 이거 완전히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림보로. 넘겨보세요. 자, 지금 림보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필름 그레인 효과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필름 그레인 효과가 이거예요. 뭔지 네. 아시겠죠? 네. 대충 필터 필터 예. 유명한 필터죠. 예, 넘겨보세요. 옛날 영화들 이제 효과 낼 때 저런 필터들 예. 많이 쓰잖아. 자, 이런 식으로 비주얼적으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쭉쭉쭉 넘겨보세요. 한 5개 정도. 더 넘겨봐. 아, 진짜 호러스럽다. 그렇죠. 저 애기는 거기서 왜 떠다니는 건가? 이거 3D다, 이거? 이게 3D 게임이에요, 3D. 예,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횡스크롤 단순한 2D 게임이라고 볼 수,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거 다 3D로 구현된 거고요. 이거 PPT 잘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런다. 네, 좀 넘겨보세요. 아. 야,
내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게 아직 약발이 있네. 예.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웹상에서 구동되는 프레지 PREZI라는 프로그램인데 네. 대저한테 이거 처음 듣고서 써봤는데 와 직관성도 좋고 인터페이스 좋고 편하죠 이게 네. 진짜 좋아. PPT를 쓸 필요가 없더라고. 네. 막 PPT 고생해서 만든 다음에 막 애니메이션 효과 준다고 막 개 노가다 하고서 그 다음에 뭐 파일 복사해갖고 메일로 보내놓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쵸, 웹, 이건 웹상에 다 들어있으니까 예. 자동 저장 다 되고 여러분들 프레지 쓰시죠. 프레지 자 이렇게 링거 전체 맵이구나 이게. 예, 이게 전체 맵이 이렇게 구현이 되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괜찮은 게임입니다. 이제 지루한 얘기 넘어가고 실제 영상들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한번 넘겨주세요. 항상 저건 좀 없는구만. 아이고 정도까지야 뭐 이제 애교로 예. 바로 액션 퍼즐 게임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액션성이 강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네, 상당히 이제 손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배 고생을 해요. 저 게임에서 딱 호텔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영어 그렇죠. 알파벳이. 어, 그렇죠. 호텔. 네, 네. 근데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호텔은 가장 안락한 공간인데 여기서는 저 호텔 공간이 정말 어려운 공간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아이러니한. 이거 보세요. 퍼즐 액션, 멘탈과 피지탈을 모두 갖추어야만 무무겸비해야만 클리어할 수 있는 게임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난이도 조절 정말 잘해서 아 이젠 더 이상 걸어서 못 헤쳐먹겠다라고 할 때쯤 이렇게 간신히 깰 수 있게 난이도 조절을 아주 환상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입지르게 어렵게 해놓으면은 막 이제 짜증이 나는데 그런 부분은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중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거. 지금 이렇게 되게 잘하는 영상 하나를 보셨는데 이렇게 액션감이 있지 않으면 그 피지컬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넘겨주세요. 아 진짜 애기가 이런데 이거 아 98대3 네, 현재 이게 98대3 상황이에요. 아 내가 이거 한 박자 쉬고 뛰면 돼. 그럼 존내 빡세 이 호텔 구간이 한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제가 이거 열몇 번에 겪었어요. 저도 열 왜 죽는 거야? 저기 전기가 들어오는 거야. 불 들어오잖아. 예, 감전사 하는 거야. 저기 하얗게 될 때 전기가 들어오는 거라 내가 빨리 뛰어야 되는 거네. 빨리 타이밍을 맞춰야 돼. 아,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참다 못해서 이 길이 아닌가? 아, 이거 깨라고 맞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서 밑으로 내려가 봤지. 아, 뭐야. 별것도 아니구만. 그렇지. 별것도 아니었어. 내가 봤어. 근데 아까랑 좀 다르죠. 먼저 봤던 영상이랑. 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 가서 줄을 내려야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올라가야 돼. 아 저렇게 저렇게. 이 정도로 그 피지컬이 되자면 정말 힘든 게임이다. 벌써 200데스가 됐는데. 아, 왜 늦어, 이렇게! 아니, 이게 저 딱 타이밍을 만드는 게 되게 힘들어. 이게 한 번 말리면 그리고 계속 저, 빨려 들어가. 그렇지. 각을 만들어야 돼. 점프 한번 뛰어, 지금 뛰었잖아. 아, 늦어, 왜 뛰는 게! 아니, 그냥 해봐, 직접. 존나 빡세, 이거! 아, 싫어. 호러 게임을 안 해, 나는. 아, 그렇게 많이 무섭지 않아. 왜 호러 게임을 안 해? 너 이거 2200년, 2000년 넘어 할 건데. 그렇지. 안 할 거야! 우리 다 호러 자식이라 해도 돼. 아, 죄송합니다. 이거 봐봐. 여기서도 될 것 같은데. 아유. 아. 나 지금 울어. 진짜 개빡쳐. 그래서 포기할 때쯤 동아줄 내려줍니다. 근데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찔러줄게요. 아, 뭐야 이거. 예, 이게 상당히 이제 또 호러 게임이기 때문에 고어한 장면들도 꽤 있어요. 아, 기억난다. 미리 뛰어야 되네. 내려야지. 내려야 돼. 내려서 아, 드디어 됐다 했더니 점프했어야지. 뭐해. 중력 조절을 안 하면 여기서 떨어져 죽는 거야. 진짜 빡세요. 207대스. 클릭을 했어요? 아, 누가 선택을 노잼 BJ래. 아, 재밌어요, 이게. 예. 넘겨주세요. 재밌게 잘했네. 클리어를 했는지는 좀 이따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아! 진짜. 아, 이거는 자동으로 나온 거야. 매크로라고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퍼즐 액션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퍼즐적인 요소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지금 이거는 레버를 조절해서 저 양측의 수면을 조절해갖고 저 발판의 높이를 적당히 맞춰야지만 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그냥 퍼즐 게임이야. 예, 이거. 퍼즐 게임인데 액션성, 액션감도 필요하다는 거지 또. 오우. 그렇지. 여기서 수면 높이를 양쪽을 이제 절묘하게 맞추지 못하면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아니면 손이 닿지 않는다거나.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저 발판을 눌러서 저 위에서 상자가 떨어지는 타이밍을 정교하게 조절을 해야 돼. 자 보세요. 빠세 상자 밉니다. 올려서 2단 상자 만들고 그래야지만 통과할 수 있죠.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그러면 시청자들 뭐 중력이야. 중력. 중력 장치를 켜고 끄고 해서 요거를 상자를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이게 아. 기본적으로 물리엔진, 자체 물리엔진을 사용했다는 얘기네. 물리엔진 사용 당연히 했고요. 그리고 물리 효과도 정말, 이 물리 효과 쩐다라는 느낌 들 정도로 아주 괜찮게 구현이 되어 있지요. 보세요. 여기서 중력을 바꿔요.
중력을 바꿔서 땅으로 떨어져서 이제 상자와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력, 자력, 그리고 수면, 또 이제 부력 이런 것들을 이용한 이제 물리 효과들을 이용한 그런 퍼즐을 못했어요. 매크로래, 매크로래. 예, 이거는 이제 퍼즐을 잘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다리가 알아. 보시죠. 떨어집니다. 오줌, 아, 오줌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저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점프해서 제자리로 귀하. 아, 저 아래 걸 파괴시키고 돌아와야지. 돌아오면 돌아와야지. 근데 떨어지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거를 떨어지는 그 받는 발판 위치를 잘 잡아야 돼. 잠깐만. 누가 있네? 아, 저거는 적이에요. 어, 적도 있어요? 네, 적도 있어요. 나중에 아니, 머리에 내려가. 무슨 뭐 벌레 같은 거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당해. 어! 뭐야, 이거. 아유. 이 별일 있지. 발 부분 떨어져. 100%에 발 부분 떨어져. 그렇지. 너무 뻔해. 이제 식상해. 왜? 너무 식상해. 뭐야? 와. 이거 너무 식상해. 33대쓰네. 유치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심리를 교묘하게 들었다 놓는 그런 단체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왜 파여 있을까요? 왜 파여 있을까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궁금하게 만들어. 어? 여기 왜 파여 있지? 어떤 함정이 있나? 아니면 여기 어떤 아이템이 나오나? 이런 식으로 궁금증을 갖게 만든 다음에 이제 맞아 뒤지게 만드는. 그리고 저거에 대해서 억울함을 갖지는 않게 돼요. 왜냐면 아, 왜 파여 있냐면 기관총들이 내 앞서간 사람들은 존나 난사했기 때문에 여기가 파여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납득할 수 있어요. 사실 그 고난도 게임들 보면은 야 이걸 어떻게 한 번에 깨? 이건 무조건 몇 번은 죽어봐야지 깨닫게 되는 그런 장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게임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아 이거는 미리 유추할 수 있었어. 그렇게 이제 짜임새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들, 함정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한번 넘겨보십시오. 아 이제 뭐라 하지 마.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어. 강아지 귀엽다 이제. 이거는 이제 메나 씨랑 같이 했을 때. 아, 쟤 분명히 나 죽이려고 반전이야. 그게 반전이야. 그게 반전이야. 자, 오늘의 아, 그래서 이제 레나 씨를 제가 이제 이 게임을 감명 깊게 하고서 레나 씨랑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레나 씨를 많이 괴롭혔어요. 이걸로. 넘겨주세요. 뭘 하지 마. 진짜 이건 잘못 나온 거고. 아니, 아무 전에.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퍼즐과 액션에 관련된 씬 중에 제가 가장 재미있었던 씬이 바로 이겁니다. 퍼즐감과 액션감을 동시에 살려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그 구간이에요. 지금 맵 자체가 동적으로 이동하네요. 네, 맵 자체가 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맵 자체가 이제 축을 하나 찍어갖고 그걸 돌아 3인칭으로 돈다고. 그 맵이 도는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갖고 상자를 배치하고 그걸 뛰어넘어야 돼. 타이밍도 중요하고. 보세요. 상자 배치를 잘해야지 타이밍이 딱 나온다고. 그렇지. 이 바닥으로 내려가면 저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감전사당합니다. 또 기다리면은 상자가 또 흘러내리죠. 타이밍 맞춰서 점프해서 매달려야 돼요. 인내심이 엄청 필요하겠다. 그렇죠. 여기서 당황해서 어떻게 하면은 죽는 거야. 자 넘겨주세요. 내가 이거 깬 거가 신기한데? 지금 다시 해보면은 쉬운데 처음 할 때는 이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고생 좀 했어. 아까 저기 호텔도 그렇고 몇 군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게임의 어떤 특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이런 고난도 게임들 할 때 보면은 이 게임을 정상적으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지저분한 인터페이스들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삐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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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들어가세요. 일로 들어가야 살아요. 아니면 이 유리창을 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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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5초 후에 중력이 바뀝니다. 5, 4, 3, 2, 1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인터페이스들을 모두 다 배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인터페이스가 생략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난이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난이도도 적당히 조절하면서 인터페이스도 효과적으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죠. 한번 넘겨주세요.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보세요. 유리창이 살짝 깨진 소리가 들리죠? 살짝. 예. 이거 보면은 아 내가 이 유리창을 깨고 아래로 진행해야 되는 코스구나 라는 거를 따로 인터페이스로 띠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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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않아도 유리창을 깨고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점을 이제 미리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렇게요. 예, 요렇게. 뭐가 있냐면 이거는 들어보세요. 소리 들어보세요. 아 이거는 이제 자력 부분이다. 자력. 저렇게 자력 버튼을 누르면은 저 뒤에 있는 전등이 대롱대롱 움직이면서 어? 뭔가 달라졌는데 다시 누르면 아! 저 쇠로된 전등이 지금 자력 때문에 오른쪽으로 쏠리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력을 이용해서 저 상자를 그 쇠상자를 바닥에 고정시킨 채 넘어가는 코스고 요거 들어보세요. 소리 들어보세요.
소리. 오. 우와. 중력 장치야 저거. 저거 끄면은 키면은 저렇게 바뀌는 거구나. 끄면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죠. 아 이렇게 시간이 그러니까 5, 4, 3, 2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 딱 사운드로 그냥 저렇게 들려주는 거구나. 소리가 들리시죠? 이 소리를 가지고서 충분히 내가 언제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무언가가 바뀐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인간의 오감으로 하게 하네. 그렇죠. 시각 의존 게임이 아니라. 그렇죠. 네. 시각 청각을 다 이용해서. 그래서 보면은 이 게임에는 사실 스타트 메뉴에 그 타이틀하고 메뉴에 써 있는 글자 말고는 글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기호도 없어요. 그러게. 예. 기호와 글자가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게임 조작이나 진행에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잘 만든 게임이라는 거예요. 네. 그 저는 이게 림보를 이제 클리어하고 느꼈던 게 레벨 디자인을 제가 아까도 말했던 난이도 조절 일단 잘했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볼륨도 너무 짧으면은 진짜 아 게임 이제 막 이거 너무 성의 없다 소리 나오는데 10달러 주고 샀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데 이런 게 없이 그냥 좀 진한 여운을 남기는 예, 뭐 죽전계에서 나오는 이제 어떤 바이오쇼크도 그랬고 이제 싱글 게임들의 특징들이 끝 깨고 나서 여운이 있어요. 이게 뭐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 얘기 안 할게요. 예. 예, 엔딩도 여운 있게 딱 마련해 놨으니까 예. 기다리셔봐. 지금 대서선 해본 거죠? 예, 저는 이거 저도 방송으로 이제 바로 2011년에 방송했어요. 두 분은 안 하셨고. 저 안 했어요.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안 할 거예요. 이제. 왜? 무서운 게임이니까. 아, 아니, 근데 무서운 게 막 아울라스트처럼 왜? 깜놀이 이게 그래, 아니라니까. 아, 나는 누가 상처받고 이런 고어한 장면이 있으면 전 못해요. 그러면 좀 힘들어요. 나는 내 상처조차도 보면은 소름이 도는 사람이라서 난 그런 건 좋아하는데 딱 봐도 내 손으로는 이거 클리어가 불가능해. 아, 이거 안 어려워요, 이거. 나도 개 삐꾸야, 손. 이건 절대 어려운 게임 아니에요. 게다가 아무리 삐꾸인 사람도 십자패드 조작만 할 줄 알면 키보드 조작만 할 줄 알면은 결국에는 5시간 이내에 엔딩을 보게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계속 보시죠. 넘겨주세요. 나 이게 왜 이렇게 땀이 나니? 난 그 이유 알아. 자, 나도 알아. 이게 그 제가 사운드 말씀드렸는데 사운드와 또 라이트가 결합돼갖고 광원, 그 빛이 결합돼갖고 정말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치. 저기 위에서 흔들리는 전등에 있는 저 불빛 가지고 이 상황들을, 이 맵의 구조를 유추해가면서 가야 되는 거야. 자, 근데 보세요. 왜 전등 계속 따라와? 따라온 게 아니라 지금 맵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맵이. 전등 고정돼 있고, 지금 맵이 이렇게 돌잖아. 지금 시계 방향으로 맵이 돌고 있는 거예요. 전등은 고정돼 있고. 지금 맵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 네. 맵이 전체적으로 지금 돌고 있는 형태고. 어쨌든 자, 강제적으로 이동을 하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강제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뒤에서 날아오는 이제 그 커다란 돌에 맞아 죽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떤 시간적인 압박감도 계속 주고 있지요. 저는 되게 고어한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보자. 전등 깨졌죠. 소리 들어봐. 소리. 그래 이 찌직거리 소리. 지금 여기 이제 전달이 잘 들리죠. 이거는 지금 그 톱니 그 체인소가 지금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거거든. 그 소리를 듣고서 또 피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해보면은 말도 안 돼. 이거를 네가 깨봐 이 새끼들 하고서 그 개발자들한테 이제 빡치게 되는 경우 있잖아. 막여총 같은 거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 네가 깨봐 이런 생각이 안 들게 만들어놨어요. 몇 번 죽어보면은 아 이게 진짜 소리만 갖고 되는구나. 자 넘겨주시죠. 엄청나네 이거. 예,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서 또 패러디 영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 예, 이거 패러디 영상인데 아. 이게 흑백이라 그렇지 후레쉬를 비추면은 사실은 되게 아기자기한 세계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얼굴로 와요 하는데 얘네가 컬러를 뭐 기술이 없어서 모르겠어. 그냥 분위기를 그렇게 만든 거지. 먹고 갔다. 실제 게임 영상은 아니고 저거 한 거죠? 아니, 실제 게임 영상 아니고 유저가 네, 만든 거예요. 영상이죠? 네, 유저가 만든 거예요. 패러디 영상입니다. 근데 퀄리티 되게 높다. 아 이게 양덕들이 이제 인여한 애들이 진짜 능력자들 많아.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 네. 자, 거미. 사실 중간 보스급으로 이제 그 거미가 한번 나오거든. 선물? 진짜 이 방금 이렇게 하면 진짜 깬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킨 나만 이상한 거지. 그렇지. 사실은 내가 이상하기 때문에 다 이상해 보이는 거 아니냐. 걔 눈에는 똥만 보이고 뭐 이런 이제 차원에서 만들어진 패러디 영상 아닌가. 약간 식스센스 그런 느낌이네. 그렇죠. 자 이렇게 림보 살펴보셨는데 어떻게 뭐 좀 하고 싶은 마음 안 든다 그랬죠 우성 씨? 네, 저는 보니까는 예. 그러니까 뭐 재미는 있겠지만 제가 도전하기에는 너무 무서울 것 같고요. 일단 저런 게임이 있구나 정도로 해서 뭐 대단한 게임이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성균이 형이 인생 저기 방송 중에 하나 커리어 중에 그 있잖아. 밤새.
네, 황원에서 황제. 거기서 아. 공포 게임을 했을 때 진짜 그거 그런 걸로 하면 가기 하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네. 그거보다 훨씬 무서워. 그거 하기에는 재미적 성균이 방송으로는 재미적 요소가 그거 하기엔 없고 그 차라리 이거에 가둬놓고서는 클리어 시키기 시키면 재밌겠다. 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결과 그래서 얘는 왜 이 스포인가? 아, 스포 괜찮아요. 예. 스포 괜찮아. 얘는 왜 이 세계에 와서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 자기 여동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여동생을 찾기 위해서 여기 들어왔다라고 이제 유추가 됩니다. 그 여동생은 왜 죽었느냐? 자동차 사고로 죽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일종의 열린 결말 같은 건데 한번 맞아요. 보시죠. 넘겨주세요. 자, 결말 보기 전에 요거 하나 보고 갑시다. 이 림버 만든 회사 플레이데드에서 준비하고 있는 차기작이에요. 올해 안에 나올 겁니다. 이게 스포 나오나요 오늘? 네. 예, 보세요. 이거 차기작 영상이에요. 차기작? 예. 1분짜리인데 재밌어요. 역시나 음험한 약간 수상하네요. 예. 분위기 자체는 비슷해요. 그리고 그 진행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이 뭐야? 이 그래픽으로 나오네. 똑같은 게임 아니야? 아니요. 아니, 이렇게 나오는데 게임이? 예. 오, 이제 액션 입체감 있게 나오네. 예. 조금 더 입체감 있고. 뭐 이제 막 튀어나오는 게 이제 보이네요, 이제. 똑같은 게임 아닌가? 아니요. 아, 좀 다르구나. 예. 입체감이 훨씬 있잖아. 돈 빼도 벌겠다 보니까. 예, 화풍도 다르고. 그러니까 림보로 이제 좀 한번 재미를 이제 느끼고 귀엽겠던 사람들은 딱 이 영상 보고서 그냥 끝나고. 예, 반드시 저는 구입을 할 거예요. 반드시 재미날 거야. 어쩌면 림보의 확장이나 뭐 그런 연속된 개념으로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이게 그 세컨드 림보로서 기대했던 게 그 네버 얼론이라는 에스키모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는 별로 재미없었어요. 퍼즐의 수준이 너무 낮더라. 자, 이 게임의 제목은 이제 람보 나옵니다. 람보 아니고요. 람보. 아, 이게 그랬죠, 림보의 지금. 정식 후계작이라고요? 림보 정식... 만든 개발사에서 만들고 있는 차기작이에요. 림보 차기작, 2가 차기작. 아니라. 림보 2가 아니라. 차기 출시 예정이. 예, 출시 예정. 예. 2015년 출시 예정입니다. 이 게임의 제목은 바로 럼블입니다. 예, 인사이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과 뭐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경계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게 있어요. 그 뭐냐면 엔딩이 있는데 스포가 아니니까 걱정 말고 보셔도 됩니다. 걱정 예, 말랍니다. 예, 마지막 장면 보여주시죠. 한 번 더요. 엔딩, 계속 나오던 아니에요? 계속 나오던 데브킴이 안 나오니까 아 나오네. 자 이게 마지막 그랬어. 마지막 구간 마지막 구간 지금 아! 아! 예 지금 왜 자동차 사고로 여동생이 죽었을 거다라고 그 사람들이 추측을 하냐면 덕이 이게 차 유리 깨졌을 때 사실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이제 슬로우로 연출하는 이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서 사실 그 유출을 한 건데 온 클라우드님 사실 여기서 제가 별풍선 100개 받았어요. 별풍선 감사하고 했다고 이제 이 게임 정말 대단해. 봐봐. 와 마지막 그 마지막 트랩을 통과할 때 그 어떤 그 카타르시스가 진짜 장난 아니야. 보세요. 딜이셨어. 집중. 일어났어. 집중. 엔딩이다. 자, 그 엔딩 및 풀 버전은 김성희 유튜브 개발자 채널에 오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김성희 유튜브 개발자 오셔서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신고해서 저거 폐지시켜줘. 기승전육. 아. 네. 아유, 네, 자, 예. 끝났습니다. 잠시 후 초필살기 뭐예요? 아, 저거는 초필살기는 김성희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죠. 아! 예. 아, 예, 저 뭐, 정말 준비 예. 열심히 잘해오셨고, 예. 이것은 아마 프리즈의 힘이 아닌가 생각도 예.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 내용도 알차게 잘 봤습니다. 림보, 그, 끝으로 뭐 정리 한마디 해주시죠. 림보. 진이 다 빠졌나봐. 진이 다 빠져있어서. 싸요! 림보가 가격이 쌉니다. 얼마 안 해요. 지금 스팀 들어가셔서요. 그 한글화도 필요 없는 게임이니까 한번 아, 해보십시오. 예, 손 좀 대시는 분은 퍼즐 잘하시는 분은 3시간이면 되고요. 네. 아무리 못해도 5시간이면은 엔딩 봅니다. 강추합니다. 림보.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 예. 이게 게임이 진짜 노재능러라고 흔히들 하죠.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양일로 나뉘어서 게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난이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되게 또 이제 성균이 형 같은 뭐 취향들이 있어요. 이 고어한 게임들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레이스케일 그러니까 흑백이라는 어떤 이제 그런 걸로 어떤 선혈이 낭자하는 그런 거를 안에 억제해놨기 때문에 뭐 이제 찔려 죽거나 낙사하거나 감전사하거나 이제 뭐 머리에 나중에 막 벌레도 올라와가지고 막 정신집에 나와 그래요. 기생.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것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어린애들이 좀 해봐도 이제 좀 이제 해볼 만한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예. 생각해보니까 성균이 바이오쇼크 추천한 놈이 이걸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맞아. 막 아니 근데 그거랑 이런 거랑은 좀 달라. 아니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건 뭐였었냐면 정말 게임성이라든가 작품성이 너무나도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해야만 했었던 공부를 해 그 게임을 해야만 했었던 이유가 있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좀 어쩔 수 없이 시작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플레이타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때도. 그 막 그 렌즈로 막 그 간호사 대가리 찍고 피 터지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게임을 하기는 그러니까 고어한 게임들도 많이 하긴 했어요. 뭐 삼각두도 보기도 했었고 뭐 이것저것 사일런트 힐도 하기도 했었고 사이드 아 근데 일부러 찾아서 하진 않아요. 그건 일 때문에 했었던 일 때문에 한 거고. 아 바이오쇼크 좀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 안 나갔고 많이는 못했는데 그 여자애에서 저거 물고기 끝날 때 끔찍하더라 진짜. 그러니까 좀 이제 오성균 해보지도 않고 입털기 시작하네 크크. 이거 보지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해보지도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트로 되어 있는데. 하트 도라고 돼 있었잖아요. 아니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되게 일방향성이 있는 옛날에 어드벤처 게임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보면 어떤 하나의 이제 길이 있잖아. 이렇게 된 게임들은 좀 몰입이 좀 잘 되니까 좀 제가 꺼리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아, 난 오히려 그런 걸 찾아서 하는 편인데. 나는 네. 림보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데. 내 손이 내 스타일이 맞거든요. 한 길 따라 쭉 클리어하는데 내 손이 잉여 병신인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자신이 없어. 아, 그래도 해보세요. 내가 사줄게. 내가 자기 사줄게. 자신을 아는 게 일단 절반이니까. 그럼 해줄게. 나 스스로 알고 있어요. 내 손이 병신이라는 걸. 자, 어쨌든 죽기 전에 해볼 만한 인생 게임 오늘 죽전계 오실 김성희님 편에서 림보 잘 연구해봤고요. 이제 저랑 성균 안 해봤어. 그러니까 한번 기회 될 때 저 같은 경우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몇 번 가다 제가 싸는지 내 인내심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요. 좋습니다. 오늘 코너가 이제 요번에 하고 안 할지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신설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무엇이든 찔러보세요. 저희가 게시판에 게임썰에 대해서 글을 써주신 분들이 왕왕 계세요. 근데 그중에 뭐 응원글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중에 나왔던 의견 중에 이번 주에 특히 불량님 팬인데 네. 불량 사랑인가 뭐 그런 님이 하나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그 게임 중독법이 너무 시간을 짧게 넘어갔으니까 이걸 맛있다. 앞으로 빼서 조금 설명을 잘해달라. 이런 의견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궁금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시간을 늘려주세요. 말도 안 되고. 방송을 두 편 해주세요. 말도 안 되고. 네, 안 돈 그렇게 안 줘요, 우리한테. 근데 이렇게 딱 집어서 이걸 알고 싶어요 라고 해주신 분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저희가 다음번에도 언제라도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받아들일 것이고 오늘은 그래서 게임 중독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근데 게시판이 어디예요 도대체? 헝그랩 게시판이죠. 헝그랩 게시판. 아, 헝그랩. 아프리카 TV 헝그랩 게시판. 아프리카 TV 헝그랩 네. 게시판. 아.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헝그리앱 사이트 가가지고도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달려요. 그게 그냥 잘 보고 갑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쓴 게 아니라 진짜로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댓글은 보이잖아요. 네, 유튜브는 봐요. 그렇게 이제 보통 그러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는 유튜브 헝앱 쪽이랑 아프리카 헝앱이랑 헝앱 자체. 그런데 제일 저희한테 편리한 건 아프리카 TV 헝그리앱 게시판이 제일 편해요. 아프리카. 유튜브에도 댓글도 많이 달리고 유튜브가 댓글의 양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질도 좋고.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겠고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나 성희 형님 팬분들께서 또 친히 말씀하시길 우리 성희 형 말하는데 끊지 말라고 해서 말을 안 하고 있었지만 정말 씨발 말을 안 하고 있었지만 형 진짜 나 짱난 보이죠 지금 안 하고 있었지만 1000명 남았습니다. 이게 뭘 해도 그러니까 아프리카 시상 대상식이 있든 무슨 뭐 이제 뭐 축구가 경기가 있든 뭐 다른 방송에서 뭐 롤 뭐 멸망전 지랄이고 나발이고 하든 무조건 이제 한 1000명은 기본적으로 아, 딱 찍고 상길이의 어떤 충신들 및 김성현 개발자의 어떤 역량을 익히 알고 있는 기존 팬 여러분들 등등 포함 우리 헝그랩 사랑해주신 분들께서 모여서 1000명은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네. 아 진짜 감사드리겠고 특히 헝그랩만 1000명이 넘는다는 거 되게 고무적인 일이에요. 맞아요. 아, 의미 커요. 그러니까 네. 귀를 멀게 해놓으니까 헬렌 켈러처럼이나 이 양쪽 개인 방송을 된다니까 이 불편함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 헬렌 켈러가 나와있어. 올 수밖에 없어 일로. 네. 그래서 또 우리 작가님께서 네. 준비해주신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벌칙판을 아예 그 세레모니 내 입에서 자꾸 바뀌어야 되는데 1000명 넘게 세레모니 판을 또 돌려야 돼요. 오늘 형님이 준비하셨으니까 직접 돌보시죠. 오케이. 아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보고서 미리 하고 싶다라고 생각된 게 있었어요. 이거는 진짜?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싶다. 어떤 거? 뭐야? 왜 대본이랑 달라? 뭐가 있어? 대본에 그런 거 없는데. 여기 그 코 옆에 전부 치고 연구 흉내 내기 그거 어디 갔어? 지워버렸어 재미없어. 나 그거 하고 싶은데. 아. 오늘은 우리 그 샘플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거였는지.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샘플로. 자. 그 아까 최정한 15초 부탁드립니다. 최정한 15초 부탁드려요. 최정한? 최정한. 옛날에 뭐 20년 전에 그 여자 댄스 솔로 가수 있었어. 여기 준비한 게 많아. 난 조용 절에서 싫어. 아. 네, 최정한. 음악만 들으세요. 싫어. 왜 싫어 준비하는데? 자 최정한 무정 아시죠 무정. 무정. 자 찍었다. 자 연구해요 연구. 연구 흉내내기가 벌칙이죠.
네가 원하면 띠리리리리루 내가 원해도 띠리리리리루 사실 이게 음악 꺼 이게 왜 하고 싶었냐면 최정환의 무정이 영구 띠리리리리리 이거를 베이스로 해갖고 만든 곡이야 이게 나 그래서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 아, 진짜요? 네, 진짜로 내가 원하면 띠리리리리 니가 원해도 띠리리리리 이거야 비슷한 거네 아직 하려고 아 그래 말 넘어가 개인 방송이 이래서 노잼이 예 죄송해 아 이래서 개인 방송 안 할게 그만할게 예 알았어 다시는 안 할게 최정환씨 구하는 얼마나 열심히 다시는 안 할게 도와주세요 저 형 내가 맨클럽이었거든요 그만해 그만해 알았어 미안해 아 여정님 이렇게 맏형이 준비도 해오고 준비충 소리 들어가면서 준비충 설명충 아 정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지. 그러면 1000명이 넘었으니까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요, 네. 돌리세요. 형이 방금 하고 싶어서 한 거고. 아니, 이걸 넘어가. 네, 아니, 네. 지난주는 제가. 아, 형이 돌려요. 저 돌려봐. 아, 형이 돌리라고. 아, 형이 발표했으니까. 형이 당하는 거 아니야? 형이 당하는 거지. 아니야, 이거 단체 게임도 있어요. 왜 지난주는 나만 하고? 공포의 물 휴지 따기. 네. 물 싸대기. 물 싸대기. 그거 휴지 주세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요, 형님이. 뽑으셨으니까 성균이랑 가위바위보 하셔서 아 내가 맞을게 내가 지금 존나 더워갖고 물이 필요해 아 그래요? 저 존나 더워 어 나 지금 땀 흘리는 거 봐 한번 그냥 한번 어. 이제 저기 옛날에 너 야구하자 야구했지 성균 야구한 거 잘 써먹는다 아니 제가 하면 또 이제 비인륜적인 아니야 야 너 나는 운동 진짜 감이 없어서 이런 거 하면은 아마 저 뒤에 병 맞을걸? 아니 근데 원래 그 격투기 선수가 사람 때리면 살인 미소가 되잖아. 네. 야구 선수가 싸대기 때리는 건 좀 안 되잖아요. 얘 지금 부딪는데 뭐. 자, 105kg, 110kg밖에 안 나가요. 근데 오늘 되게 캐리한 분이랑 물싸대기 맞는 거야? 아 그럼 캐리한 분이 좀 하는 거지. 왜 생각해보니까 저는 억울하네 또. 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근데 내가 그렇게 맞아가지고 내가 기회를 드렸잖아 형님. 형님이 맞을 건지 형님이 때릴 건지. 맞네 지난주에. 영혼도 모르고 그냥 맞았어. 물론 캐리하고 그 이마에다가 조토랑이 써 있었죠 그때. 네. 전 자지 그렸어요 이마에다. 아, 그래서 나온 차지였어. 자, 그거. 자, 이렇게. 잘 젖었나요? 아, 촉촉합니다. 아, 그래요? 아, 촉촉해야 되는데? 정말 직군형 같아요. 오케이. 자. 아, 이걸 던지는 거야? 예. 네. 던져서 얼굴에다 맞추는 거야. 아, 던져서? 네. 난 어디 있어요? 아니, 앞으로 다 앞으로 나와야죠. 맞아요. 아, 그래요? 저. 아, 최정환 노래 틀어주세요! 아, 진짜 던져야 돼, 이거? 이거 쫄려도 한 판이야. 안 맞으면 끝이야. 예.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야,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너무 가 야, 이거 뭐 안구 각막 손상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또? 안 그래요, 형님. 걱정하지 마요. 눈 감아야겠어, 아니, 움직이면 안 되지. 야, 잠깐만. 나 존나 아플 것 같아. 아프지? 와인드업 해요? 아니면 세트 포지션 들어가? 야, 옆으로. 옆으로. 네, 와인드업 할게요, 와인드업. 네. 1000명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야! 야, 형이 하세요. 야, 재무형의 개똥망이야, 신수창수준이야. 물이 너무 없는데? 자, 우리 기회 드리겠습니다. 야, 일로 와, 넌 뒤졌어, 넌. 존나 쎄게 던졌어. 이거 저기 뒤에 벽 뚫을 뻔했어. 진짜 쎄졌어. 아니, 저, 예. 이츠 마이 턴이야. 아, 이건 나? 어. 이츠 마이 턴. 좋아. 그럼. 좋아. 나는 언더로 갑니다. 저 언더 출신이에요. 나 BK킴이야, 김병현. 봐봐. 예. 없인 주로 갑니다. 눈 감아야 된다. 눈 감아야 돼, 큰일 나. 눈 나가. 아, 진짜 못 한다, 이거. 간다? 눈 감아야 돼. 오케이. 눈 감고 있어. 아, 진짜. 에이, 진짜 무서워, 이거. 어, 진짜 무서워, 이거. 에이씨, 그만 놔라. 아이씨. 아, 방송 간 안 나오네. 아, 진짜. 이걸 맞췄어야지, 방송간. 형 유튜브 아, 이거, 이거 여기 할 거지? 아니? 아, 이 형들도 해야죠, 여러분. 우리 시간이 진짜. 없어. 시청자도 한번 물타기 한번 해. 한번 해. 이 형들도 맞아야 돼요. 형 맞아야지. 공포가 묶여 봐야 돼요, 이거. 그게 아니라 또 우리, 저거 해야 돼. 그 중독법 해야 돼. 바빠. 할 길이 많아. 아니, 또 이게 거짓말. 이게 비겁한 새빨간 변명이니까. 어차피 다음 주에 나 할 거잖아. 아니, 시청자들 그냥 빨리 그. 빨갱이라 그래, 빨갱이라서. 고고고 하잖아, 원하잖아, 지금 이게. 우리 근데 되게 할 거 많아, 오늘. 할 거 많아.